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 식물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중복입니다. 중복. 오늘 중복인데요. 삼계탕 한 그릇 하셨나요? 저는 못 먹었습니다. 저는 못 먹었는데요. 아마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아침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수다를 떨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그러면서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경상도다 보니까 발음은 선산치만, 그래도 지금 경기도에서 제가 지금 32년째 살고 있습니다. 32년째. 그렇다 보니까 뭐 서울 말도 아니고, 경기도 말도 아니고, 대구 말도 아니고, 진주 말도 아니고, 부산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소통을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한여름에 지금 어떻게 키우고 계세요? 저도 오늘 한 나흘 만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나흘 만에 들어와가지고, 나흘 만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솔직히 포장을 못 하겠습니다. 포장이 뭐 저도 더위를 안 타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요. 더위를 안 타는데도 그래도 여름이니까 더위는 타겠지요. 여름이니까 더위를 타다 보니까 덩줄기서서 땀이 줄줄줄 흐르니까 지쳐버리네요. 지금 제가 영상을 담는 것은 그 전날이죠. 그 전날, 지금 오후 7시 경인데, 지금 비닐하우스 온도가 32도. 32도입니다. 32도다 보니까 정말 뜨겁지요. 뜨겁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포장을 한다 그래도 조금 지칩니다. 지금 지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금 어디로 가실 건지, 여름 휴가를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름 휴가 뭐 가지는 않습니다. 8월 한 둘째 주쯤에 진주 이제 엄마 보러, 또 요번에는 또 요양병원이 아쉽게도 또 비대면이 어저께 끝났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랑 둘이서 8월 둘째 주에 엄마랑 이제 진주 가가지고 엄마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유, 그럴 줄 알았으면 저번 주에 진주 내려갔어야 되는데 못 내려갔습니다. 우리 식물들이 지금 이제 물이 많이 빠졌죠? 물이 많이 빠졌는데도 요즘 또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쌀쌀해가지고 어떤 식물들은 보시면 이렇게 지 색깔을 조금 이렇게 발휘를 하더라고요. 가을처럼. 그리고 또 묵은둥이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잘 빠지지는 않습니다. 얼굴이 잘 다져지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묵은둥이들만 구매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이제 묵은둥이의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은 너무 무거워 버리면 이런 식물들은 야이를 장미허브인데요. 너무 무거워 버리면 야이들이 고사를 합니다. 야이들이 고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보시는 야이는 거망성인데요. 거망성.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한 가을쯤이나 돼서 뿌리를 다시 한번 내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면은 식물들이 더 건강하답니다. 야이는 바닐라비스고요. 야이는 헤르메스라는 식물이죠. 완전히 묵은둥이들입니다. 제가 이런 묵은둥이들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시집을 안 보내는 이유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자 이런 식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묵었을 때 이렇게 야이는 초코젤리라는 식물인데요. 초코젤리의 자연군생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해서 물이 듭니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묵은둥이들은 시집을 안 보내고 대신에 이제 이런 식물들이 나중에 향후에 어떻게 변한다라고 보여드리는 식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야이는 또 지금 물이 완전 다 빠졌죠. 야이는 오렌지 몰루인데 야이가 지금 오렌지 몰루 같은 경우 야이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색깔이 오렌지가 아니고 완전히 뭐 무슨 색깔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약간 왜 연한 노란 색깔 있죠? 연한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둥이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구매를 하시는데 묵은둥이 같은 경우에 이런 참 같은 경우에도 가을쯤에 다시 한번 뿌리를 내주면은요 훨씬 더잘 큰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판매 영상보다는 판매 영상도 좋죠, 그렇죠? 근데 지금 솔직히 너무 더웠어, 너무 더웠어. 제가 포장이 너무 힘드네요. 포장을 해보니까 완전 쓰러질 것 같습니다.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 다들 휴가 간다고 킵해달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킵은 조금 겁이 납니다. 제 식물이야 뭐 괜찮지만 혹시나 제가 돈을 받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식물이 녹아버리면 저도 그분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제가 킵핑장을 자주 오는 스타일, 요즘 자주 안 오거든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가을에 10월 달이나 그쯤 되면 여기 캠핑장을 이제 완전히 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8월부터 시작해갖고 있는 식물들 구독자분들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오셔가지고 구매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이 아이는 보영이라는 건데요, 벨벳인데 진짜 나중에 물들면 빨갛게 해서 물이 돌거든요. 요 우리 화분 색깔 있죠? 화분 색깔처럼 정말 붉게 해서 물이 돕니다. 정말 보용이 없는 식물은 꼭 한번 키워보세요. 꼭 한번 키워보시고. 야, 이런 호주 문과 드니스 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들한테 요런 식물들이 있습니다라고 그냥 한번 구독자분들의 소통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제 지금 구독자가 1년 동안 구독자가 안 늘었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 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박시연님의 수다였습니다.